오늘자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힌트를 드디어 이 파월의 입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밤 뉴욕 증시는 뭐 날아갔고요. 우리 증시도 장 초반 그 힘을 받아서 코스피 오랜만에 2500선 뚫어냈죠. 그리고 코스닥도 2% 넘게 솟구쳤습니다만 우들어서 조금씩 상승폭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폭 약간 줄어든 목요일 1시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월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에 우리 시장 환호하면서 출발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만에 2500선을 돌파해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이지만 양시장 모두 현재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미증시의 영향으로 기술주들 강한 모습 보이는 가운데 건설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는 시장이네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부각받고 또 어떤 종목에 주목해봐야 할지 저 이상형 월드컵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윤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하는 8개의 특징주입니다. 대진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가보시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불러온 12월 속도 조절, 이 기대감으로 지난밤 나스닥이 솟아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응당 우리 증시 성장주들에도 훈풍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그 대표 주자가 누구겠습니까? 인터넷 플랫폼의 쌍두마차 네이버와 카카오거든요. 실제로 오늘장 갭으로 올라서 강세를 보여주는 두 종목인데요. 영원의 라이벌 이 대결의 향방은 지금부터 10분 안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2라운드 국토교통부 규제 완화 기대감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우디 주택부 장관과 만남을 가졌다는 기대감에 오늘 강하게 오르는 건설주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동부건설 대 GS건설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동부건설 7년치 일감을 확보해놨다라고 할 정도로 넉넉한 수주당구가 기대되는 종목이죠. 많이 내려왔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GS건설은 네옴시티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지만 3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주가는 좀 시들한 모습이었죠. 오늘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건설주 두 종목 간의 대결은 잠시 후 2라운드를 기대하시죠. 자, 그러면 이어서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솔브랜드 HPSP입니다. 지난번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뭐 6% 가까이 폭등 마감이 됐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 증시 반도체도 볼만하죠. 두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반도체 소재 강자, 그리고 요새는 뭐 2차전지 소재도 같이 가는 솔브레인이고요. 그리고 이 상대는 루키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 세계 첫 고압 어닐링 기술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벌써 시총 조 단위의 강자가 된 종목입니다. HPSP, 자, 두 종목의 승자가 누가 될지 3라운드 기대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 4라운드는 결이 다른 두 종목의 대결로 구성해봤습니다. 먼저 수열과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죠. 지앤원 에너지 올라와 있고요. 제약 바이오 관련주 크리언트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지앤원 에너지, 이번 달 제3자 유상증자 배정 소식에 주가 많이 올라왔던 종목인데 이번에 사우디의 주택부 장관이 방한하는 것은 물론 미국에서의 리튬 생산 관련 이슈까지 부각받으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큐리언트는 거래가 정지됐다가 최근에 다시 거래가 재개된 종목이죠. 임상 단계에서 진입한 항암제 후보물질 두 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첫 임상 결과까지 공개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8강의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종목 대결의 대진표를 이렇게 공개해드렸습니다. 먼저 잠깐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 이 대결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역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다들 기다렸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말을 할까 이 연설을 다들 주목하셨죠. 거기서 힌트가 좀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 자체는 뭐 계속 이어지겠지만 네. 12월에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런 힌트를 받게 되면서 뉴욕 증시 정말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이렇게 되면 오늘 12월 첫날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달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듭니다. 자, 그럼 먼저 윤겸 전문가님, 이제부터 연말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약간의 기대감은 같아. 네. 네. 너무 심취하지 말자.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어제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뻔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둔화에 대한 침체 시그널이 보인다. 네. 아, 이거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는데 5연속까지 가기에는 이거
경기 침체가 빨리 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5연자 부담된다 이거죠. 예, 예. 어떠한 이제 부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완급 조절이죠. 예, 야구 운동에 비교한다면 야구 네. 투수가 상대 그 타자 9명을 상대할 때 똑같은 힘, 똑같은 파워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무조건 강타자, 빠르게 던지는 것도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강타자, 약자자 완급을 속도를 조절하면서 힘을 조절하듯이 예. 이제 제롬 파울 의장도 이제 전반적인 경기상을 보니까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침체에 의한 시그널 신호가 지금 보이거든요. 네. 여기서 아무리 물가를 빨리 잡는 것도 좋지만은 주변 여건 환경도 고려해야 되니까 특히 연말 아닙니까? 네. 12월 또 이런 그 자이언트 스텝을 또 받는다면 이건 뭐 증시라든지 경제 상황에 상당한 문제점과 여파가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절을 한 것 같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네. 큰 소리 쳤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해야 네. 된다. 네. 왜냐? 테슬라 기술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은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성장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제 뭐 발언들도 나오고 어떤 우려 전반적인 환경에서 어제 이제 속도 조절론이 좀 나온 것 같고. 근데 너무 12월 달에 이 저 산타랠리라든지 상장한 반등세를 너무 기대하지 말자. 네. 약간의 이제 하방을 지켜주면서 약간의 반등랠리, 약간의 상승 랠리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지금 전반적으로 악재들이 아직은 꺼진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또 이제 숨은 악재들이 스물스물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가 지금 파업의 지금 골머리, 네. 이 물류 부분, 특히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 관련이 있고. 우리나라도 관련 뉴스 네, 계속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네. 네. 중국 어제 홍콩장 같은 경우도 중국 PMI가 안 좋게 나왔는데도 네. 예상외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어떠한 이제 지금 중국 홍콩장도 중국 당국의 그 방역 약간 정밀 완화 부분이 이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올라왔는데 예. 반면 시위는 또 아직 끝난 것도 아니에요.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좀 위험한 부분이 특히 이제 중국의 부동산 정책도 지금 어떤 지원도 있고 예. 양쪽 완화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도 아직 꺼지지 않는 불씨 네. 여러 가지 지금 세계 곳곳에 또 숨은 악재들이 아직은 언제 또 도사릴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일단 연말까지는 이런 이제 그 속도 조절론에 의해서 약간의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은 환경은 여건이 조성됐다. 그러나 너무 심취하지 말고 경계하면서 그 안에서 분석과 옥석가리를 통해서 순환매에 의한 그 어떠한 이슈 종목들 잘 접근해서 네. 대응하는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계속해서 이 강속구만 던져왔던 제롬 파월인데 네. 약간 조금 속도를 조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나치게 환호해서 무작정 들어갔다가는 또 여기서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네.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말씀도 같이 해주셨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기대감에 우리 시장 정말 12월 첫날부터 이렇게 또 환호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12월 장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윤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역시나 파월 의장이 왜 이 금리에 대한 이 속도 조절을 이야기했는가 배경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뭐 선발 투수가 강속구를 계속 던지면서 네. 9회까지 던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여기서 어깨 나갑니다. 네, 여기서 더 던지면 어깨 나가겠다 싶으니까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긴축 네.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번 달 들어서 그리고 이제 11월 말까지 해가지고 새롭게 시장에 등장한 키워드가 있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맞아요. 지금 내년 성장에 대한 부분 들이 계속적으로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습니다. 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동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더해지는 상태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단어가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장단기가 금리가 역전이 된다라는 부분은 역시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경제 전망치가 굉장히 조금 하향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안 좋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이 증시 상황이 불안하다 보니까 단기 금리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미래 상황에 대한 이런 불안감들이 계속적으로 더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계속적으로 저는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네. 산타랠리는 물론 기대할 만하지만 네. 여태까지의 상황과는 조금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점. 보통 산타랠리를 기대를 하면 소비 심리가 확 올라오면서 그렇죠. 이제 이 소비 심리로 인해서 시장이 또 활발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그렇죠. 기대감들이 있는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생기면서 소비 심리가 이제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때문에 여태까지의 산타랠리와는 약간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가 이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 또 단기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신용 경색에 대한 부분들,
기업들의 자금 유통이 되지가 않으면서 이러한 부분들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을 또 단행을 해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업들의 부담이 또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조금 나와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었고 다행스럽게 이 파월 의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발언을 해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약간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물론 시장이 또 어느 정도 환호를 해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즐겨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또 이 FOMC라든지 혹은 CPI 지수가 발표가 되죠. 그러면서 CPI 지수가 이제 2회 연속 어느 정도 좀 안정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FOMC의 파월 의장이 그대로 지금 했던 이러한 발언들을 이어가 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시장은 충분히 어느 정도 단기적인 어떤 반응은 할 것이다. 긍정적인 반응은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을 때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말씀드렸듯이 내년 경제의 이 침체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또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너무 안도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신중하게 여전히 매매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모두가 기다렸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아무래도 이 비둘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만, 그래서 산타랠리를 기대합니다만, 이 산타의 썰매를 이끄는 루돌프가 비둘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힘이 강하지 네. 않을 거다라는 점도 같이 꼭 유념해 두시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 시장 얘기 잠시 접어두고 종목 대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요, 네이버와 카카오, 시장을 대표하는 인터넷 플랫폼 대표 주자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죠. 그중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자, 네이버와 카카오 과연 지금 시점에 어떤 종목으로 가야 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님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그래도 네이버로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씁쓸한 미소와 함께 네이버를 골라주셨고요. 네, 김현일 전문가님 선택은요? 뭐 아마 대부분 다 네이버 쪽에 기우실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저도 네이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이렇게 네이버를 골라주셨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사실 저희가 좀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카카오를 바라보는 심리가 아주 긍정적이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성장주의 두 월장 네이버하고 네. 카카오 이제 큰형인 네이버 네. 네이버는 이제 그 이름에 걸맞지 못하게 좀 체면을 많이 지금 국가가 지금 구긴 상황이고요. 그렇죠. 카카오는 표현을 하자면 좀 더 이 얼짱 그 성장 주세 계속 더 이뻐지려고 네. 더더욱 이뻐지려고 성형 수술을 했는데 아 너무 성형이 과해서 실패한 거예요. 너무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견적이 정말. 지금 안 나와요. 지금 견적 불가. 이런 상황이라고 표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카카오는 이제 먹통 사태의 그 사고 때문에 지금 예. 합의 보상 부부대 전체 회의를 지금 열고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 방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제 문어발식 확장, 무분별한 네, 확장. 그렇죠. 이 이제 카카오라는 국민 이런 이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급성장해 온 과정에서 사실 이제 급성장했다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간에 이제 이 어떠한 이제 제대로 이제 어떠한 기본을 닦고 기초를 닦으면서 이렇게 꾸준한 성장보다는 이제 카카오가 더 급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운영, 경영 이런 체계 부분에 있어서 이때 급하게 너무 또 확장하려는 그런 욕심이 과해져갖고 문어발식 확장이 됐고 그때도 한번 비유드렸지만 예전에 IMF 사태. 예. 그때 대마불사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었어요. 무슨 얘기냐? IMF 때 우리가 금융위기가 온 게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확장하면 다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정부의 이제 허가나 지원을 받아 무분별하게 이제 차입해갖고 뭐 대우 같은 경우 세계 경영하고 무조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대마불사라고 바둑 용어에서 큰 말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런 거에 심취해서 무조건 무분별 확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외환위기가 금융위기가 오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IMF 외환위기 대란까지 온 게 아닙니까? 숱한 대기업들 뭐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네네. 그게 이제 무분별 확장, 무분별한 예. 차입 경영. 이게 이제 어떠한 이제 교훈과 역사적 사례인데 카카오가 그런 걸 좀 잊고 이 역사라는 게 이제 미래라는 건 과거를 비추는 거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과거를 보고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제 참경영, 그 다음에 이제 경영지의 도덕적 해이 부분 문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주식 같은 건 옵션 같은 거 다 팔아버리고, 스탁 옵션 다 팔아버리고, 주가의 투자자들의 그 기대를 저버리고, 또 그 회사 직원들도 손해를 많이 봤어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무분별한 확장 이런 부분에서 카카오는 갈 길이 멀다. 빨리 네. 이제 보상 체계도 빨리 해가지고 신속하게 조치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걸 기다리는 이제 그 여러
피해본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국민들도 다 피해봤고. 네. 그래도 이제 카카오는 갈 길이 멀고, 네이버는 약간 이제 그, 이제 얼짱으로서 체면을 좀 구기고 주가 네. 계속 이제 하락했는데, 예. 여러 가지, 최근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리백 관련해서 기업 어떤 이제 그 재생에너지 부분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어제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이제 성장주, 특히 성장주도 이제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기술주하고 네. 똑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호재가 됐으니까 네이버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어떤 부침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빨리 해결하고 명실상부한 이런 성장주의 대표 얼짱으로서 네. 두각을 보여줘야 되고 카카오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네. 이런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다 폼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이버를 골라주신 윤겸 전문가 의견부터 한번 들어봤고요. 네, 김행일 전문가님도 네이버 골라주셨는데 좀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다 두 종목 어느 정도는 다 좀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워낙에 이제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네. 지금 시장이 우호적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두 종목 다 어느 정도 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는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CPI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이 비둘기적인 발언까지 나오면서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두 종목의 지금 현재 이 성장 동력이 아직까지 좀 부재하다라는 부분이 예.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두 종목 다 이 3분기 실적 약간은 이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경영을 굉장히 좀 잘 해야 되거든요. 네. 워낙에 지금 현재 이 불안한 이런 시장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이 경영을 잘 해야지만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벌리기도 너무 많이 벌려놨고 네. 그다음에 벌려놓은 사업들에서 계속 이제 구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두 기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구설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4분기 실적에도 분명히 좀 영향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네이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잘 짚어준 상태에서 3분기 그래도 실적은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뭐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네. 새롭게 또 이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부는 좀 계속해서 좀 끌어올리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영은 상대적으로 이제 구간이 명관이라고 좀 어느 정도 잘 해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최근에 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네이버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삼성물산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다. 어떤 협력 내용이냐라고 했더니 이제 네이버 제2사옥이 있죠. 로봇 1784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네. 로봇 빌딩입니다. 네. 로봇 친화적 빌딩이고 이제 그 안에 보면은 루키라는 로봇이 있는데 뭐 루키가 뭐 여러 가지 배달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뭐 그 다음에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도 있는 그런 이제 사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 세계 일인가요? 네. 현실 세계가 아닌데 곧 현실이 되겠죠. 네. 사우디 네옴시티 자체가 이제 네. 모토가 미래 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의 이러한 사옥을 빈살만 봤을 때 욕심이 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물산과 이미 양사 간에 네옴시티 관련된 이러한 이 협력 방안들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수주권들은 아직까지 뭐 실질적으로 나온 건 없기는 하지만 괜히 이제 양사 간의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미래 도시가 모토인 그런 이제 네옴시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이 안정적인 경영 그 다음에 실적 바닥에 대한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모멘텀 다 보유한 쪽은 지금 현재 네이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카카오는 아직까지 지금 이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도 완전히 다 정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신뢰도는 어느 정도는 다시 쌓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네이버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두 분 다 이제 네이버를 골라주셨는데 자, 과연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떨까요? 지금 한번 띄워주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네, 역시 네이버로 좀 많이 갔군요. 70%를 네이버가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 사각으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카카오 관해서는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네, 카카오 다음 1차 목표는 7만원까지는 좀 올라줘야 됩니다. 7만원까지 올라줘야지 그 다음 추가 동력으로 또 10만원까지도 내다보지 않을까 해서 7만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계신 종목일 것 같은데요. 현재는 58,200원 구간이네요. 가격 전략은 윤겸 전문가님께서 7만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 건설 관련된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시죠. 자, 오늘장은 뭐 건설주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정부의 새 규제 완화 관련된 부동산 정책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이 됩니다. 자,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우디 주택부 장관과 만났다던데 수주도 7년치 꽉 찼다면서 비사가는 동부건설 오늘 상한가 직행한 종목이 있고요. 자, 그리고 건설의 대표강자 GS건설 이 두 종목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에 대해 바로 한번 볼게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저는 GS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GS건설 김영일 전문가의 선택이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선택은요? 네,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네. 동부건설로 한번 좀 몰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견이 조금 다르게 됐는데요. 자, 먼저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 오늘 상한가 치는 동부건설 기세가 워낙 좋은데 그래도 GS건설입니까? 사실 저는 두 종목 다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요? 네.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근데 동부건설은 이미 좀 상승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GS건설을 골랐고 이제 뭐 두 종목의 상태를 보게 되면 일단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 잔액이 8조가 이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동부건설의 이제 매출을 보게 되면 한 해에 보통 한 1조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년치 매출이 8년 동안 쌓여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어마어마한 네,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시가총액을 보니까 2천억 수준밖에 네, 되질 않아요. 네. 네, 그러면은 시가총액은 2천억인데 쌓여있는 일감이 8조짜리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네.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 건설주들이 올라가는 배경은 역시나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가장 이 레고랜드발 그리고 흥국생명발 사태로 인해서 이제 자금 경색에 대한 그런 이제 위험성이 시장에 많이 나타났었는데 사실 가장 이 자금 경색에 대해서 피해가 클 수 있는 산업군들이 역시나 이 부동산 그리고 이제 건설주 다라고 봤었죠. 그쵸. 자금이 융통이 되지가 않으니까 지금 자금이 융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러면서 네. 이제 경남의 이 중견 건설사도 최근에 부도가 됐다 이런 네.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설사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의 최악 수준이었죠. 네, 최악을 넘어선 정말 이제 공포감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동부건설이 8조 원어치 일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민간 사업 분야라든지 뭐 그다음에 해외 수주권들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잘 따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때문에 동부건설은 이러한 저평가에다가 그다음에 어려운 업황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실적 흐름 그다음에 시총 대비 그리고 매출 대비 어마어마한 수주 잔액 이런 것들이 시장에 완전히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이제 이틀 연속 상승이 너무 많이 네. 나왔다는 점이 부담이 될 것 같고 네. GS건설을 고른 이유는 이제 내년에 이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상장 부분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또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GS건설의 약점이다라고 한다면 국내 시장에 약간은 좀 비중이 높다라는 점이 약간은 약점이 될 것 같거든요. 보통 최근에 건설사들을 보게 되면 해외 수주권들을 굉장히 좀 잘 따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내 건들이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이 약간은 좀 불안하다 보니까 해외 수주권들을 상대적으로 잘 따내오는 건설사들이 실적이 좀 방어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GS건설의 약점이다라고 한다면 국내 비중이 조금 높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해외 수주권들을 꾸준하게 좀 잘 따내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GS건설이 이제 보유한 기술 모듈러와 그 다음에 수처리 관련된 기술력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싶거든요. 요즘에 수처리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네옴시티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모듈러 공법과 그 다음에 수처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맞네요. GS건설. 예, 그러면은 이 부분이 또 저는 새롭게 시장의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된 수준입니다. 네. 동부건설이나 GS건설이나 PBR이 0.6배 그리고 0.7배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때문에 GS건설은 내년에 실적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모듈과 수처리 쪽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슈를 받는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또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서야 바닥에서 출발을 하는 구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모아갔을 때 저는 굉장히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으로 메리트가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때문에 네. 현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은 동부건설이고 네. 안정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은 GS건설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GS건설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네. GS건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동부건설을 좀 골라주신 거죠? 네, 두 네. 건설사의 이제 체급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그렇죠. 정도로 그렇죠. 사이즈가 시청은 네. 아니 10배니까 GS건설이요. 근데 물론 이제 급은 크고 규모나 캐파는 훨씬 큰데 아까 네. 전에도 이제 국내 건설 현황 지금 PF발 그렇죠. 여러 가지 사태 레고랜드 돈이 안 돌아요. 한국 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자금을 끌어다가 지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분양이 안 되는. 팔리지도 않습니다. 네. 팔리지 않고 관심에서 외면받. 그러니까 국내 이 건설 부동산은 거의 끝났다라고 이제 그렇게 침울하고 암울한 분위기가, 그렇게 분위기가 했었는데 그나마 어제 파월 의장의 이제 금리 속도 조절론에 의해서 좀 훈풍이 불어왔고 또 정부에서 이제 자금 경색이니까 정책적으로 좀 풀어주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건설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GS 건설은 오늘 특별한 이제 기업의 이슈나 핫한 소재에 의해서 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런 이제 훈풍발에 의해서 좀 오른 것 같고 동부건설은 지금 8조 지금 이제 수주가 됐는데 평택 5송간 그 복구 공사 그 부분하고요. 예. 건설 공사하고 또 새만금 관련해서 또 하남의 어떤 이제 그 지역적인 그런 건설 부분에 있어서 8조 원이라니까 한마디로 곰이 네. 겨울잠을 자는데 식량을 다 비축한 거예요. 8년치를. 8년치를 비축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8년 겨울은 걱정이 없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이제 고점이 올라와 줬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겨울잠을 잘 곰이 풍부한 식량을 안전하게 비축했다. 겨울 대단한 곰이네요. 곰이 겨울을 걱정하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다. 이 왜냐? 이 국내 부동산 건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수주를 받았다는 것은 독보적으로 지금 그렇죠. 앞서 나갈 수 있는 이제 특이할 만한 아주 그 이슈가 될 수 있는 그 종목인 것 같고요. GS 건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 비중이 좀 크고 기술력, 신공법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고 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아파트 누구나 아시잖아요. 자이. 자이. 네. 자이 특허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이제 지금 3분기 실적 부분이 약간 부진했어요. 이제 내년이 좀 네. 기대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힘은 아, 좀 더디게 올라갈 것이다. 기대는 됩니다. 물론 바닥도 찍고. 근데 지금 동부건설은 지금 확하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속도를 더 가할 수 있는 이런 네. 부분에서 좀 올라와 있는데, 눌림목이 나오겠지만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네. 충분한 밑바탕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동부건설 네. 쪽으로 조금 더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 곰과 겨울잠의 비유를 하시니까, 아, 딱 이해가 되네요. 8년 네. 잠만 자도 됩니다. 자, 이렇게 동부건설, 아, GS건설 한 표씩 네. 좀 엇갈려 있는데, 시청자분들의 선택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두 종목 다 좋은 것 같은데요. 와, 동부건설 너무 올랐다고들 판단해 주셨나봐요. 자, GS건설로 많이 가셨습니다. 자, GS건설을 이렇게 해서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동부건설관에서는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 얼마로 전망하세요? 네, 지금 다음 목표치를 12,000원 정도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아마 눌림목이 한번 왔다가 네.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동부건설 많이 올랐지만 두 전문가님 모두 다 눌림목 왔다가 한 번 더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현재 12,000원 구간인데 12,000원까지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 반도체로 엮어볼 수 있는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8강의 3라운드로 가보시죠. 솔브레인과 HPSP, 반도체 관련 두 종목을 붙여보겠습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워낙에 좋았죠. 그런 루프 그대로 좀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반도체 소재로 대표되는 솔브레인이고요. 그리고 확실한 또 기술력을 갖고 있는 HPSP 이 종목도 있습니다. 솔브레인 대 HPSP 그 대결을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HPSP 쪽으로 좀 더 기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HPSP 김영일 전문가께서 이렇게 좀 골라주셨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선택은요? 네, 저도 HPSP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솔브레인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그러네요. 텐데 HPSP로 갔네요. 자, 김영일 전문가님 HPSP 이쪽으로 가주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도체 업황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났다라고 보긴 힘들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저희가 언제쯤 살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네. 항상 아직까지네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은 현재 이 개선되는 상황 중에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때문에 아직까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오늘 현재 상태에서 상승이 나온 부분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훈풍이 불어주면서 미증시 영향으로 네. 미증시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지수 그렇죠. 올라갔으니까 그에 따른 영향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이 HPSP를 조금 더 주목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최근 상승이 나왔었던 반도체 종목들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 미세와 공정에 특화되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이 대
대부분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솔브레인은 반도체 소재 관련된 그런 이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현재 이 생산량에 대해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SK하이닉스는 감산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거든요. 때문에 아직까지 이 업황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솔브레인에도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반면에 HPSP 같은 경우는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이 관련된 기술이 이제 현재 이 특허가 좀 등록이 돼 있는 상태인데 워낙에 이제 이 진입 장벽 자체가 높은 그러한 이제 장비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안전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한 예. 2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네. 나오는 장비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HPSP의 해외 매출 비중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아, 예. 이제 이 고환율에 따른 수혜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4분기에도 굉장히 조금 이 실적에 대한 개선도 더욱더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 반도체 미세화 공정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확대가 될 거거든요. 네.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최근에 관련된 어떤 이 반도체 미세화 공정에 관련된 종목들도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때 가장 크게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HPSP가 업황에 대한 불안감은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수요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HPSP 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솔브레인도 2차 전지도 하고 반도체도 하고 좀 괜찮은 기업 아닌가요? 네, 양쪽을 갖다 또 이제 2차 전지까지 또 최근에 예. 또 이제 분야를 넓혀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언급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지금 당분간은 이제 겨울잠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네. 이제 공급망 대란 교란. 우리도 중국 쪽에 반도체 많이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죠. 중국 문제 봉쇄 문제 때문에 계속 공급망, 불안해요. 네, 공급망이 좀 문제인데다가 전 세계적 디램 가격도 많이 하락을 하고요. 수요가 지금 예전 같지 않다. 수요가 부진하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줄이고 삼성은 여기서 이제 형이니까 먼저 공격적으로 좀 진행하고 캐파를도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면은. 예. 전반적인 업황이 좀 어렵다. 어려운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HPSP 같은 경우 이제 기술력, 압도적 기술력과 또 실적 부분이 또 받쳐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 이제 삼성이 또 주도 거래처 고객이고요. 삼성이 이제 공격적으로도 하는 부분에서 수혜 기대감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기대감에서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예. 두 업체를 비교했을 때는 역시 기술력과 실적이 뒷받침돼 주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실적으로 보완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HPSP가 신이 아까 전에 루키라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이런 어려운 반도체 시장에서 떠오르는 다코스 신이 네. HPSP의 HPSP의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HPSP의 점수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HPSP 두 분 다 이 종목을 골라주셨는데요. 네. 과연 시청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주셨을까요?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선택. 네. 이거 승부가 좀 쉽진 않았습니다만 역시 같은 의견을 보여주셨네요. 시청자분들도 HPSP로 가주셨고요. 이렇게 HPSP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솔브레인에 관한 가격 전략은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세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분명하게 또 좋은 수급은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 매물 구간이죠. 24만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브레인 가격 전략은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24만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 결이 다른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지에논 에너지와 큐리언트의 대결인데요. 먼저 지에논 에너지는 오늘 뭐 사우디 관련 호재도 있지만 그동안 리튬 관련된 호재로 주가도 크게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두 달 사이에 주가를 거의 3배를 올려버린 종목이거든요.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큐리언트 보시죠. 이쪽에서는 항암제 후보물질에 관련돼서 내년에 첫 임상 결과가 공개된다는 소식과 함께 이쪽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에논 에너지와 큐리언트의 대결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급등하고 있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에논 에너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세를 보여주는데 더 아직 여력이 남았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자, 지에논 에너지의 김영일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선택은요? 저는 큐리언트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또 다르게 됐습니다. 자, 큐리언트와 지에논 에너지 한 표씩 받아가는데요. 자,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지에논 에너지
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일단은 뭐 리튬 관련해서 네.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 하면 모르죠. 말도 안 되게 올라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저는 사실 두 종목 다 그렇게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키지는 않았고 이제 두 종목 다 이미 너무 많은 상승이 나온 그렇죠. 상태에서 네. 추가적인 접근은 약간은 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이제 눌림 구간에 과연 어떤 종목이 조금 접근하기 좋을까라고 했을 때 아. 상대적으로 이제 이 리튬이라는 이 소재를 갖고 있는 이 아무래도 강력하죠. 네, 에너지가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고 좀 뭐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은 리튬 코리아가 이제 지혜연 에너지의 지분을 인수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리튬 코리아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의 이제 그레이트 솔트라고 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리튬을 만드는 데에는 고농도의 이제 염수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레이트 솔트 호수 쪽에 이 플랜트 공장을 짓고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동력을 좀 만들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리튬에 대한 이 원동력 그리고 이 모멘텀은 계속 쪽으로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항암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이제 Q901 그다음에 이제 70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이 901이 이제 임상을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하면서 환자에게 처음으로 이제 투약을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된 것 같은데 사실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전에 이제 이 상장 폐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던 네. 그런 이제 종목이거든요. 원래 종지가 한도가 오래됐었죠. 네. 물론 이제 재개가 되면서 이제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이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임상이 되면서 환자 투약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기대감은 충분히 차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Q01이 성공을 했다. Q901이 성공을 했다면 이제 다른 항암제 후보 물질도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임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다만 현재 상태에서 아무래도 큐리언트가 상승이 나올 대로 나온 상태에서 보면 상장 다시 한번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됐을 때 매물 구간에 슬슬 이제 도달을 할 만한 그런 구간이거든요. 예. 그럼 아무래도 이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주가 위치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반면에 지혜논 에너지는 지금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이긴 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는 한데 만약에 눌림 구간이 나왔다라고 하면 리튬이라는 거는 저는 절대 단발적인 이슈라고 보지 않거든요. 리튬 얘기부터 네. 보통 배는 가더라고요. 네. 요즘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 이야기가 될 거기 때문에 눌림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구간은 분명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워낙에 강한 이슈를 보유한 그러한 이제 이 지혜논 에너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서 지혜논 에너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께서는 반대로 큐리언트 골라주셨는데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두 종목이 약간 이제 뭐 고민해 볼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네, 만만치 않은 예. 선택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GNN 워너지는 차트를 보면 정말 흥기증이 좀 납니다. 올라왔어. 이거 이렇게 많이 올라올 수 있을까? 보유자의 영역 아닌가? 이 어디까지 이게 이제 고점일까라는 저 지금 고민. 차트가 거의 코브라가 네.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의 지붕 뚫고 이제 하이킥입니다. 네. 예. 이거 진짜 여기서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접근하기가 지금 망설이는 네. 그런 구간에 왔습니다. 예. 친환경 에너지 또 이제 사우디 관련 수혜도 있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2차 전지 리튬. 리튬. 네. 지금 원자재 값이 워낙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소재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오르다 보니까 관련 2차 전지 이 소재를 다루는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또 수혜가 있고 매출 실적이 좀 기대될 수가 있고요. 저도 솔직한 얘기로 마음은 지혜논 에너지로 선택을 하고 싶었으나 차트를 보면 이거 좀 손이 안 나간다. 잘못 떨어지면 이거는 바로 속된 말로 마우스를 쥐고 클릭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조금 조정과 눌림목 구간이 좀 올 상황이 아닌가 해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생각을 했고요. 네. 퀴리언트는 이제 표적 항암제 이제 임상 실험 얘기가 나왔고 아까 전에 이제 그이 종목에 대한 문제점 거래에 대한 거래 문제점 거래 정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신약 개발 및 임상과 시장 확대하고 이제 매출 수출 실적 부분으로 연결된다면 예. 그런 또 이제 과거 안 좋았던 부분 약간 이제 희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특징을 해서 좀 더 갈 수 있는 그렇지만 이 큐리언트에도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다. 네. 둘 다 이제 볼 때 약간 이제 선택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으나 지금 부분에선 너무 좀 고점인 부분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망설어지는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큐리언트로 이성적으로 큐리언트 쪽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논 에너지와 큐리언트의 대결 한 표씩 받아가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4강 진출 종목 달라집니다. 자, 지금부터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자, 어떻습니까? 와! 이렇게! 네.
와, 지에논 에너지가 올라가는데 이유가 있었군요. 이렇게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도 강한데 91%를 가져가는군요. 자, 정말 깜짝 놀랐네요. 굉장하네요. 이런 또 오랜만이네요. 예. 이런 비율은. 지에논 에너지 4강 올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큐리언트에 관한 가격 전략은 윤경 전문가님. 아, 네. 큐리언트 좀 이게 그 거래가 좀 다시 좀 재개가 잘 예. 되고 기업가치가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18,000원 한번 또 추가 상승 1차 목표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큐리언트 현재 1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18,000원으로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께서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무게감 있는 두 종목이 맞붙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현 월드컵 4강의 1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아, 각광받게 되는 바로 두 종목이죠. 자, 먼저 인터넷 플랫폼 업체의 대표 주자입니다. 네이버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나오면서 건설주들 좋죠. 그 중에서 GS건설이 올라왔습니다. 자, 네이버 대 GS건설 일단 어떤 승부가 날지 지금부터 붙여보도록 할게요. 네, 윤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네, 네 성장주의 성장. 예, 네이버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의 선택은 네이버였습니다. 네, 김용일 전문가님 선택은요? 저는 GS건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택이 갈렸네요. 자, 네. 그러면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윤겸 전문가님, 아, GS건설 오늘 건설주들 좋던데 그래도 네이버가 더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전반적인 이제 시장 상황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거는 기대감, 아, 그동안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그런 고전과 하향세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걱정과 우려가 많았고요.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의 어떠한 이제 영향과 훈풍에 따라서 드디어 이제 네이버도 이제 어느 정도 저점과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했다.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간다는 건 전 세계 증시, 국내 증시에 지금 말도 안 되는 또 엄청난 메가톤급 악재가 온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바닥은 확인했다. 이제 네이버도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이제 네. 투자자도 많은 참여자들이 어떤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부응해서 이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이제 어떤 수혜를 받으면서 드디어 이제 네이버가 여러 가지 아까 전에 아리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지금 사업 다각화를 또 이제 준비 알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가 좀 성장을 해줘야지 우리나라 국내 증시 전반적인 투자자분들한테도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흥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GS건설도 예. 뭐 앞으로 내년도 기대되고 국내 건설사 부동산 어려움도 얘기했지만 이제 GS건설이 어떤 주축이 돼서 네. 또 시장을 갖다가 좀 많이 좀 펼쳐나가기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요. 이제 시공 문제 이런 고질적인 부분에 기술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아파트 이제 시장 분양 부분도 좀 다시 좀 금리 조절로 인해서 바람이 일어서 좀 재편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무게감을 봐서 네이버 쪽에 좀 힘을 실어줘야지 않을까 해서 네이버 쪽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GS건설 네옴시티 관련해서 모듈이라도 수출이 관한 기술 또 굉장히 좀 강한 모멘텀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GS건설 같은 경우에 저는 안고도 다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붕어빵의 형태를 다 갖춘 그런 붕어빵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아직 구워지지가 않은 그런 붕어빵이 아니잖아요. 그 붕어빵이 아니죠. 근데 네. 굉장히 안고도 좀 네. 맛있게 잘 차 있고 재료는 다 준비됐다. 네, 재료는 다 준비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장비가 없으니까 다 환경에 안 맞춰주니까 예. 지금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 퍼즐 한 조각. 네이버는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안고가 좀 빠져 있지 않나. 네, 이제 환경은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고 네. 이제 뭐 화력도 굉장히 센데 네. 안고가 아직 덜 갖춰져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안고 이 맛있는 안고를 좀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죠. 중구라 동력이 네. 있는 동력이 있어야지 이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GS건설이 이제 올해 이 수주 잔고도 마찬가지로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매출 한 12조가 넘어갈 것으로 이야기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 수준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이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이제 말씀드렸던 뭐 모듈러나 뭐 그 다음에 수처리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실적은 너무나도 잘 나오고 그리고 신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물론 이 부동산 업황이 불안하기는 하지만 네. 지금 현재 이 상태는 약간은 이 부동산 업황과는 무관하게 굉장히 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GS건설은 지금 현재 역대급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 GS건설 이번에도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결승 진출 종목이 달라집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아, 네이버로 많이 갔군요. 네이버 70%를 득표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를 결승까지 올려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GS건설관에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 세워볼까요? 네, GS건설은 어느 정도 모아가는 전략 유효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32,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S건설 모아가는 전략을 또 추천해 주셨네요. 현재 25,050원 구간인데 32,000원까지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강의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로 가볼까요? 아, 솔브레인을 누르고 올라온 HPSP입니다. 고압 어닐링 기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대감을 높여가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인 지엔은 에너지 볼까요? 이 종목 호재가 좀 강합니다. 사우디 호재죠. 진열 냉난방 시스템이 부각되면서 급등을 하고 있고 리튬이라는 강력한 호재도 같이 안고 있습니다. 어느새 저희 언급하는 동안에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HPSP와 지엔온 에너지의 대결, 자, 지금부터 맞붙여 보겠습니다. 네, 윤경 전문가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HPSP하고 지엔온이죠. 예. 네, 만만치 지엔온으로 가야죠. 아, 알겠습니다. 자, 윤경 전문가님 오늘 아주 강력하게 달려가는 이 말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도 같이 올라타시겠습니까? 저도 지엔온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이게 지엔온 에너지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와, 이거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네요. 상한가가 벌써 밀어 올렸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지금 자막하니 찾아보니까 좀 예. 망설이고 네. 현기증이 나가지고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부담스러운 부분에 눌림이 좀 크게 오지 않을까 해서 이제 아까 전에 네. 큐리언트로 사실은 네. 좀 이제 신약 개발이고 앞으로 이제 일어날 걸 좀 기대해 주면서 밀어드렸는데 저도 윗골이 좀 길게 달 줄 알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반도체 업황하고 이제 신재생 이제 네옴시티 관련 이제 리튬 관련 이런 부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대세. 아. 이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 그리고 이제 GN은 원어진 아까 선택하는 네. 이유는 이제 너무 네. 이제 상한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의 부담이 되니까. 영역으로 네. 좀 이렇게 편을 좀 이렇게 구분하려고 그랬는데 GN은 원어진이 올라왔거든요. 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역시 여러 가지 호재가 같이 가고 있다. 신재생 및 리튬 및 또 예.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 이런 부분이 엮어지다 보니까 역시 호재가 메가톤급이다. 네. 물론 이거 이제 정말 에너지가 분출하는 거죠. 네네네. 달리는 말인데. 떨어질 각오하고 한번 잡고 네. 뛰어가서 올라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달리는 말 수준도 아니고 페가수스인 네. 것 같습니다. 네네. 거의 날아가는 수준이거든요. 네네. 자, 지연원 에너지 일단 윤겸 전문가께서 골라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셨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HPSP 일단 독보적인 기술력은 있지만 그래도 좀 지금 시장에서 강한 건 역시나 지엔온 에너지 쪽인가요? 마찬가지로 이제 업황 문제겠죠. 네. 지금 이 HPSP의 미세화 공정 기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살아났을 때 저는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나 이 리튬에 대한 이 소재 이길 수가 없지 않을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주목도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페가수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날아가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분명하게 등에 낙하산 정도는 좀 장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네. 낙하산한 페가수스 네. 그림이 영 이상하네요. 혹시나 페가수스가 지쳐서 네. 이제 등에서 떨군다라고 하더라도 낙하산 펼쳐서 네. 다시 한번 이제 안전하게 착지를 할 수 있는 분명히 대응은 가능한 종목일 겁니다. 네.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번에 상승이 끝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눌린 구간에 또 이 수익 구간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한번 지엔온 에너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엔온 에너지 정말 무시무시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가 이쪽으로 골라주셨고 네. 아까 전에도 보니까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쏙 뺏어간 것 같거든요. 자, 이번 승부도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네. 선택
오, 와! 오, 네. 오, 이거 의외네요. 또 HPSP 반도체가 이 기세 좋은 지혜로운 에너지를 꺾습니다. 야, 오늘 예측이 안 되는 시청자분들의 선택인데요. 자, 근데 뭐 일단은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박빙의 승부가 났고요. 두 분 전문가의 선택이 지혜로운 에너지로 이렇게 그렇죠. 일치가 됐기 때문에 지혜로운 에너지를 결승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이었죠. HPSP 관해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세어볼까요? 네, 일단 HPSP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좋은 상승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공에서 다음 매물 구간이죠. 68,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PSP 현재는 63,500원 구간인데 68,000원으로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 어떤 종목이 될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짝 이상희 월드컵 결승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이 너무나 달랐던 두 종목이죠. 정말 어려운 고비를 헤쳐나와서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 네이버 일단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사우디, 뭐 리튬 이런 호재들 잔뜩 안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는 지혜란 에너지입니다. 오늘도 속구치거든요. 자, 두 종목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윤경 전문가님. 네, 최근 상황이 너무 달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참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에너지 네. 결승까지 올라왔네요. 네, 두 종목의 선택에 이 고민거리가 둘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아, 네이버도 고민거리, 예. 지혜로운 에너지도 고민거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아, 그렇지만은, 아, 이왕 달리는 쪽. 예. 이왕 갈 때 확 가버려라. 상남자십니다. 예. 지혜로운 에너지. 지혜로운 에너지 밀어드리죠.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는 지혜로운 에너지로 가셨고요. 네, 김용일 전문가님 선택은요. 전 GS 건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GS는 없는데요? 네이버. 네이버인가요? 네. 그러면 지혜로운 에너지 가야죠. 야, 지혜로운 에너지가 이렇게나 강합니다. 네. 자, 일단 두 분의 전문가의 선택이 모두 지혜로운 에너지가 됐습니다. 네이버는 약간 좀 외로워졌는데. 자, 윤겸 전문가님. 아, 지혜로운 에너지가 정말 말도 안 되네요. 정말 기세가. 네. 아, 어디까지 이제 고점으로 갈 건지 이제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는데요. 네. 아, 두 종목이 약간 고민거리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네이버는 이제 금리나 조절론에 인한 훈풍, 성장주의 금리가 연결되다 보니까 네. 드디어 이제 바닥 확인하고 아, 재정비에서 이제 달려갈 준비를 한다. 그렇지만은 시간과 속도가 좀 필요하다. 네. 시간이 좀 필요하고 속도를 붙이려면 여러 가지 네이버의 또 자체적인 여러 가지 노력과 여러 가지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시간이 좀 필요한 시간이 먹는 게임이고 지혜노는 지금 뭐 완전히 초스피드로 달려가는 말인데 그렇죠. 참 올라타기가 좀 두렵긴 무섭습니다. 해요. 올라타자마자 낙마할까 봐. 맞아요. 이거 갑자기 떨어지는 거야? 아니야. 하지만은 이양 여러 가지 호재 이런 이제 세 가지 트리플 좋은 이런 환경이 갖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양 달려갈 때 더 확 치고 달려가라. 뭐 손사같이 한번 예. 내 빼봐라 네. 라는 의미에서 지혜노원으로 조금 더 비중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뭐 화끈한 결승전인데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도 지혜노원에서 골라주신 이유. 네. 네, 일단 네이버는 지금 이제 붕어빵에다가 알코올을 팥으로 넣어야 되나 아니면 슈크림을 넣어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요즘에 참 고민되는 상태. 네, 이제 뭐 여기서 어떻게 돈을 벌까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혜노원 에너지는 이제 안고를 황금으로 채워 넣은 거죠. 지금 그도 한 두 배 세 배 넣었어요 네. 지금. 네. 그리고 배워 물었더니 딱딱해서 봤더니 황금인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자금이 몰릴 수 있는 그러한 재료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바닥에 잡았다는 그런 기대감은 있지만 이 재료가 조금 약간은 부족하다라는 점 때문에 일단은 안고부터 좀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네. 필요할 것 같고 지혜노 에너지는 안고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상승이 많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향후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또 재매수할 수 있는 트레이딩 가는 구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이 메리트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지혜노 에너지 지금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말 무시무시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혜노 에너지를 두 분 다 골라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은 또 네이버로 가주셨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어떤 선택이 나왔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네. 와! 야, 오늘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조금 다르네요. 와. 네이버가 아주 근소하게 이거 한 표 수준 아닌가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네이버로 조금 더 갔습니다. 자, 그런데 두 분 전문가 의견이 지혜로운 에너지로 일치가 됐기 때문에 오늘 선택은 이쪽으로 가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발표를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인주는 지혜논 에너지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네이버를 누르고 지혜논 에너지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분출하는 이 종목이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또 알아봐야겠죠. 먼저 네이버부터 알아볼까요, 윤경 전문가님?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이버를 또 기다리고 기대감, 계시죠. 어떤 네. 희망 이런 부분에서 네이버에 점수를 더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목표가는 23만 원. 일단 시간이 좀 걸리는 종목이라 네. 23만 원 돌파하는 게 관건인 네.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현재 19만 500원 구간인데 23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고요. 오늘의 메인 주저 지혜논에너지 관해서는 김영일 전문가님. 사실 이 방송 오기 전에 네. 목표가를 6,500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지금 상한가를 가버려가지고 이렇게 계속 갈 줄 몰랐어요. 네. 사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목표가는 더 확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고가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 시작을 하겠죠. 7,000원 구간 일단은 마디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혜논에너지 일단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현재 6,430원 구간인데요. 7,000원까지 의미 있는 가격대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은 지혜논 에너지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